지금 1학기 영역이에요. 1학기 영역이고 다른 학교 지금 시험 범위가 이상해가지고요. 급하게 정리 한 번만 할게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니까 빨리빨리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자원의 분포랑 지역 갈등이 있고요. 자원 개발과 주민 생활이 있어요. 자, 자원 이동의 원인은 뭐요? 자원이 편중돼서 분포되어 있어요. 뭐 편제성 같은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초에. 자원의 생산지랑 뭐가 틀려요? 소비지가. 자원의 소비지가 불일치를 하니까 어떻게 돼?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석유는 서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죠. 집중되어 있죠. 석탄은 어때요? 석유 분포에 비해서 지역이 어때요? 분포 지역이 넓다라는 거. 천연가스는 석유 있는데 나오겠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석유는 이런 데 있고 천연가스는 이런 데 있어.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랑 일본이 많이 사가. 자, 여기에서 근데 구분은 할수 있어야 돼. 석유는 국제적으로 이동이 활발하겠지. 석유 안 쓰는 나라는 없으니까. 자, 석탄은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사와, 주로? 여기 러시아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석탄은 우리, 철광석하고 이거 호주에서 많이 사와요. 알았지? 이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얘 석탄이야. 알았지?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거 천연가스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한번 볼게요. 갈등 원인은 자원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수 급증에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지?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두세 배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사람이 증가하니까. 또 생활 수준이 향상하니까 소비량이 급증하는 거야. 자원도 많이 쓰게 되는 거야. 산업이 발달해서 많이 쓰게 되는 거야. 자, 쓸줄 알아야 되겠어요. 인구가 급증해서 산업이 발달해서 생활 수준이 향상돼서 자원을 많이 쓴다. 이게 다 알고 있는데 쓸줄 알아야 돼. 쓸줄 알아야 돼. 자, 인천은 교육감이 바뀌었는데요. 교육감 공약이 주관식 강화예요. 초등부 시험 없앴어요, 이번에. 중학교 1학년도 없앤대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시험 안 봐요. 자, 주관식 나옵니다. 서술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왜 갈등을 하냐? 많이 소비하니까. 그죠? 한정되어 있어요. 자원이. 그래서 그래요. 가채, 채굴할 수 있는 연수가, 그죠? 얼마 안 돼요. 자원의 유한성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또, 자원이 뭐예요? 편제되어 있어요. 편제.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게 편제잖아요. 자원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다. 이거를 지금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한 거를 왜 갈등하냐?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잘 살게 돼가지고 한정돼 있고 편제돼 있어서 생산지랑 소비지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쫙 유한성도 써주고 편제성도 써주고 그러면 있어 보이잖아, 그지? 이렇게 다 써줘야 되겠어요. 석유 자원 소유권 갈등 볼게요. 석유 매장 지역의 자원 선점 및 확보를 위해 갈등을 해요. 아무튼 뭐요? 석유 매장 지역이 애매한 경우야, 애매한 경우야. 주로 바다에 많어, 바다나 호수, 응? 그지?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야, 매장 지역 때문에. 카스피해, 북극해, 기니만, 아부무사섬, 남중국해, 오리노코강. 자, 빠르게 갑니다. 지도를 볼까요? 요 나라 뭐였지? 이 나라? 오리노코강 요거. 자, 베네수엘라요. 베네수엘라. 어디랑? 미국의 석유 회사랑의 갈등이야. 뻔하지 뭐. 이 미국에서 돈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국유화한 거야.
그러면 돈 내놔라 그러면 돈도 안 주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지? 뭐건 그러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겠어, 그지?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강. 동중국해요, 동중국해. 중국하고 일본이 간, 그지? 관련됐겠죠. 남중국해요. 여기는 섬이 되게 많아. 수십 개라고 그랬죠, 그죠? 수십 개인데 다 중국, 타이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막 여기에요. 남중국해. 여기에. 브루나이 가깝죠? 그죠? 브루나이가 가까워요. 직선으로 보면. 그 다음에 중국, 타이완, 그지? 타이완. 그 다음에 필리핀. 다 했지? 말레이시아? 이 밑에. 아, 여기, 말레이시아. 나도 빠질 수 없다라는 거지. 맞지? 야, 이거 솔직히 뭐 200캐리 이런 거랑 상관없잖아. 자기, 야, 이거 이런 나라한테 양보할 필요는 없잖아. 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데 산다라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살면은 이거 포기하겠어? 아니, 이거나, 야, 여기나 여기나. 맞지, 그지? 섬이 많아요. 그래서 봤어요. 남중국해, 동중국해 봤어요. 아부무사 섬이 아부무사 섬. 누구랑?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 자, 원장님 여기 썼어요. 여기 빨간 점 보이죠? 여기 빨간 점 보이지? 보여? 아랍에미리트랑 어디? 이란하고. 그 사이에 뭐라고? 섬이 있어. 저 점. 딱 가운데 있어. 딱 가운데 있어. 걔가 뭐라고? 아부무사 섬. 이란. 그지? 아까 봤어. 아랍에미리트랑 그 이란 사이에 있는 거야. 기니만 볼게, 기니만. 애매하게, 여기가 기니만이죠. 여기가 기니만이야. 여기 만이잖아. 그지?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석유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석유가 나오는 거야. 200캐리보다 좀먼 데서 난다고 쳐봐. 그러면 얘네도 다 갖고 싶어 할거 아니야? 다 주장할 거 아니야? 그지? 맞잖아요. 거리가 다 같잖아. 그지? 걔네가 뭐냐면은, 앙골라. 밑줄 칠게요. 앙골라. 적도기니 어딨어? 적도기니 여기. 내가 V 체크했네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콩고. 콩고, 그 다음에 가봉. 그죠? 이 V 체크한 이 나라들, 그지? 다 가깝잖아. 여기서 석유가 나오는 거야. 그죠? 기니만. 그 다음에 북극해요. 이 바다에서 나는 거야. 이 지구 동그랗잖아요. 여기서 보면 다 똑같아요. 어디? 러시아, 캐나다, 어디? 노르웨이. 덴마크, 노르웨이, 덴마크가 어딨어? 노르웨이는 요거야, 요거. 여기 가깝잖아요. 덴마크는. 여기 있는데, 덴마크가 왜 여기 있는데 주장을 할까? 저 그린란드가 누구 거야? 덴이라고 써있죠, 덴. 그지? 그린란드 중국보다 커, 이따만해. 이따만해. 캐나다보다 커, 캐나다만 해. 짱 커. 여기 석유 대빵 많어. 덴마크가 그래서 잘 사는구요. 응? 덴마크가 그렇게 그래서 잘 사는구요. 자, 봤어요. 노르웨이, 그지? 노르웨이, 덴마크, 그죠? 캐나다, 러시아가 되겠어요. 미국도. 미국은 저기, 요거 있잖아. 알래스카 있잖아. 그지? 알래스카. 제일 재수 없는 게 북극은 지네들끼리 저렇게 노나먹기 하고 남극은 주인 없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이 얘네들이 웃기지? 맞지?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먹어야 돼? 호주 먹어야지 아르헨티나 칠레 그지? 이 남아공 뭐 이런 애들이 주장을 할거 아니야 그지? 뉴질랜드 뭐 이런 애들이 그지? 그렇게 하는 꼴을 못 본다고 뭐라고? 같이 하지. 주인 없는 거래. 다
달하고 달. 미치겠다. 그렇죠? 나쁜 새끼들이죠. 자, 석유자원 갈 소유권을 우리 봤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야. 요거 지금 본 데들은 다 뭐예요? 석유 매장 지역이야. 석유 매장 지역이야. 석유 자원 소비국하고 보유국 간의 갈등 볼게요. 석유 소비가 많은 선진국하고, 그죠? 소비가 많은 자원을 보유한 국가 사이에 자원민족주의가 나와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의 일부 회원이 석유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석유 파동이에요. 석유 파동은 70년대에 두 차례 발생했어요.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50%만 반만 올라도 우리나라는 큰일 나요. 난리 나요, 난리 나. 야, 기름값이 반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 교통비가 어떻게 되겠어? 두배 올라, 두 배. 그지? 두배 오르게 돼 있어. 그럼 감당할 수 있냐? 이런 물류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안 팔리게 돼요. 안 팔리게 돼요. 자, 그다음에 물자원 갈등을 볼게요. 국제하천을 둘러싼 상류 국가들하고 중하류 국가들의 갈등 볼게요. 라인강, 나일강, 메콩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물 분쟁이 발생이 돼요. 어디? 라인강은 어디예요? 대충 여기 보면 스위스. 스위스에서 어떻게 프랑스 좀 지나가고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뭐 이렇게 해서 쭉 흘러가는 게 뭐예요? 라인강이지? 맞아? 똑바로 해. 너네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응? 나일강은 어디? 이거 빨간 거 나일강이야. 여기 빅토리아 호수 여기 보이지? 우간다, 탄자니아, 캐나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흘러가는 게 나일강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국제하천이지? 우간다, 수단, 이집트. 말이 그렇지. 케냐랑 에티오피아가 또 이렇게 돼 있어. 강이라는 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한 줄이 아니야. 수만 개의 갈래가 있어요. 특히 또 어디예요? 메콩강. 메콩강 여기 있는 건가? 그지? 콩고에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지? 메콩강. 그 다음에 어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우리 기억나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맞지? 티그리스가 오른쪽에 있는 거 맞죠? 아닌가? 아님 말고. 메콩강 미안해요. 실세예요. 메콩강 여기 있는 겁니다.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로 흐르는 게 메콩강이에요. 알았지? 이거는 그냥 콩고강이다. 콩고강. 미안해요. 콩고에 있는 거. 콩고랑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자원 외교 강화 볼게요. 자원이 풍부한 국가랑 에너지 공동 개발 사업을 합니다. 뭐라고? 에너지 공동 개발 사업. 공적 개발 원조. 자유 무역 협정. 그 다음에 각종 기술을 지원하는 거야.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에다가.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후진국인데 자원이 있으면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알았죠? 자, 빨리 해야 돼서 많이 못하네요. 에너지 정책 지원 볼게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개발하고요. 보급을 위해서 세금 혜택도 주고요.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자원 확보를 위해서. 그죠? 야, 너네 집 앞에다가, 집에 베란다에다가 태양열 전지판 딱 달잖아? 달잖아? 그러면은 돈을 줘요. 저 저번에 여기 있었는데. 돈을 줘요. 많이 줘요. 버렸나? 버렸나 보다. 50%, 최하 50% 지원 나와요. 알았죠?
1,000만 원 주고 딱 했다 그러면 500만 원 주는 거야. 괜찮지? 1,000만 원짜리를 500에 사는 거야. 그게 보조금이잖아요. 그지? 보조금. 자원개발과 주민생활 볼게요. 자원개발로 부유해진 국가가 있어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가 있어요. 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경제 성장했어요. 어디가 그래?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어요. 짱 좋죠? 자원이 많아. 그지? 자원이 많아. 그래서 잘 살아. 짱 좋은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인적,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들. 뭐예요? 풍부한 자원이 아니라 그저 인적 자원이네요. 경제적 풍요로움은 자원의 절대량보다는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개발을 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대요.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 개발하고 이용하는 방법. 어디가 그래?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가 그렇대요. 자, 뛰어난 과학기술,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해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요.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기반 산업, 첨단 산업 등이 발달했어요. 어디?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자원은 하나도 없어요. 네덜란드 어디예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독일, 벨기에, 그 사이에 있는 거요. 자원 개발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 볼게요. 낙후된 기술. 낙후된 기술, 부족한 자원, 불안정한 정치가 원인이에요. 자원은 있는데 어디가 어려워?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아까 기니만의 석유 때문에 그지? 분쟁을 겪고 있어요.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이봐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자원 많게 생긴 땅이지? 그지? 맞죠? 짱 좋아요. 여기가. 그다음에 베트남. 콩고민주공화국. 그다음에 어디? 투르크메니스탄. 아씨,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밑에가 투르크메니스탄이에요. 그다음에 시에라리온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시에라리온. 이거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라이베리아인가? 시에라리온. 미국의 흑인들 여기로 맨 처음에 왔다 그랬잖아요.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자원개발로 인해서 환경오염, 자원개발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분쟁 지역 볼게요. 환경오염된 지역, 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하고 싸우는 거야. 나이지리아 볼게요. 석유 자원 개발하면서 어떻게 토양이랑 대기가 오염됐어. 어마어마해. 막 개발해가지고 완전 오염된 나라가 어디야? 나이지리아예요. 또 아프가니스탄, 그죠? 나우루 공화국. 나우루 공화국 뭐예요? 인광석 채취해서 인광석 비료 만드는 도리라며, 그지? 나우루 공화국. 우리 중1 때부터 배웠잖아. 이게 섬도 태빵짝인데, 나우루 공화국 여기 있죠? 그죠? 날짜 변경선 있는 쪽에 있어요. 적도야. 딱 적도야. 적도야. 투발루 그 밑에 있고요. 그죠? 사모아 섬이 있고요. 그 밑에 피지 섬도 있어요. 나우루 공화국이에요. 나우루. 아프가니스탄. 여기죠.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맨날 싸우죠. 우즈벡 밑에, 투르크메니스탄 밑에, 아프가니스탄이에요. 파키스탄 위에요. 파키스탄. 스탄으로 끝나요. 그죠? 자, 그다음에 쉬지 않고 바로 할게요. 조금만 할게요. 넘겨주시고요. 46쪽 볼게요. 여기에는 뭐요? 신재생 에너지가 나와요. 환경 친화적인 자원하고 신재생 에너지.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예요. 요거까지만 빨리 끝낼게요.
환경 친화적인 자원을 개발을 해야 돼요. 자원이 고갈됐잖아요. 환경오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이거 멋진 단어 써야 돼요. 자원 개발을 해야 돼요. 자, 기존 화석 에너지를 재활용해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예요. 환경 친화적이에요.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래요. 신에너지는 석탄 액화가스화하죠. 연료전지 있죠? 수소에너지. 이런 게 신에너지예요. 연료전지 뭐라고 돼 있어?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요. 필요할 때쓸수 있어요. 그죠? 전기 자동차에 많이 사용이 돼요. 재생에너지는 뭐요? 무한한 것들 있죠?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는 생물연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소수력,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소규모 수력 발전인데 소규모예요. 알았죠?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은 친환경적이야. 지구상에 비교적 고르게, 비교적이야. 아까 그 석유 석탄은 뭐라고 돼 있어? 편제돼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또 고갈되지 않아요. 유한하지 않아요. 그저 무한해요. 단점은 개발 비용이 많아.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생산과 소비의 비중이 높지 않아. 그죠? 자, 태양에너지. 일주 시간이 길고 맑은 날이 많은 지역이 좋아요. 어디? 미국 서부. 완전 우리 서부 영화 나오는데 선인장만 있잖아. 햇빛 하나는 그냥 짱 많죠. 어디가 또 그래요? 에스파냐가 또 좋아요. 어디? 에스파냐 햇빛 많아. 그지? 에스파냐가 뭐라고? 태양에너지야. 그지? 미국 서부, 에스파냐,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풍력에너지. 바람이 강해야 돼. 연중 바람이 불어오는 해안이 좋아요. 고원도 좋고요. 섬도 좋고요. 어디? 그런 나라가 어딨어? 영국이네. 그지? 맞아요? 섬이잖아요. 덴마크가 있네. 많이잖아요, 완전히. 그지? 많이잖아요. 그죠? 이거 뭐 섬이랑 진배 없어. 그지? 맞죠? 덴마크가 있네요. 네덜란드. 이거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잖아요? 네덜란드. 풍차도 있는데, 네덜란드는 그냥 생각나죠. 그죠? 독일이 있어요? 바닷가 많죠? 많죠? 그죠? 독일. 미국 바닷가 짱 많죠? 왼쪽, 오른쪽?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열 에너지 볼게요. 지하수나 지하의 열을 이용해요. 그죠? 조산대에 있어요. 어디가 그래요? 뉴질랜드의 북섬, 그지? 화산이라고 그랬어요. 화산. 뉴질랜드의 북섬, 화산지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탈리아도, 그죠? 이탈리아가 뭐라고? 지열 에너지. 이탈리아의 지열 에너지. 그지? 이탈리아의 지열 에너지. 외우세요. 아이슬란드는 원래부터 유명했어, 지열. 그지? 지열. 여기만 나왔잖아, 아이슬란드는. 바이오네 에너지 볼게요. 동식물에서 얻는 에너지예요. 동물의 배설물, 옥수수, 해바라기, 사탕수수 등을 이용해요. 바이오 에너지가 뭐라고요? 그죠? 옥수수, 사탕수수, 해바라기. 어디에서 많이 해요? 잘 사는 나라들. 자원도 짱 많고 잘 사는 나라들. 그지? 자, 친환경 마을. 친환경 마을이에요. 생태 도시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 등을 통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에너지 자립형. 어디가? 브라질의 쿠리치바. 그 쿠리치바 기억나죠? 버스. 그긴 버스 있잖아, 친환경. 버스 정류장도 멋있는 그 마을. 야, 버스 한 대보다도 버스 한 대가 뒤에 굴절버스 달고 다니면 버스가 두대 다닐까 한 대만 다니면 되잖아. 매연 조금 나오잖아. 그지? 그런 의미야. 그 다음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그 다음에 영국의 밀턴 케이스, 스웨덴의 말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아이 발음도 어려워요. 덴마크의 삼소섬 6번. 전라북도의 등용마을. 덴마크의 삼소섬은
삼소섬은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해요. 풍력발전도 해. 그 다음에 뭐예요? 바이오, 태양에너지로 해서, 뭐야? 유럽 최초의 자립을 이룬 섬이에요. 에너지 자립을. 최초가 중요해. 유럽 최초의 에너지 자립을 한 섬이 뭐예요? 덴마크의 삼소섬이다. 이거 맞아 읽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밖에 없어요. OECD 국가에 비해 낮아요. OECD 국가들 다잘 살아. 자꾸 비교하고 그래. 나 진짜 짜증나요, 그거만. 발전 비중은 수력이 제일 많아요. 풍력, 태양, 열이 아니라 태양광. 잘 외우세요, 알았죠? 수력, 풍력, 태양광. 강원, 충청, 경기도 순이에요. 자, 태양열은 서해안, 남해안이 일사량이 많아요. 우리 염전도 서해안이 많잖아. 그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활발해요. 경남의 창원시도 태양광 잘 보세요. 풍력 볼게요. 해안 지역에 좋아요. 산지 좋아요. 제주도랑 강원도의 대관령, 그 다음에 새만금 지역, 그 다음에 영덕, 대게 있는데 풍력이에요. 조력 볼게요. 시화호, 자, 송도 신도시에서 시화호 조력발전소 보입니다. 보입니다. 멀리 보입니다. 그 길게 있는 거 가운데 조금 두꺼운 거 있죠? 그게 조력발전소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조류는 울돌목, 그죠? 봐, 조류랑 조력이랑 틀린 거야. 이건 해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조력은 밀물, 썰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울돌목 조류 발전소 있어요. 알았죠?